우리 집이 나 치킨찜을 했거든. 아 진짜? 엄마가 그러는데 우유에다가 안 담그면 누린내가 많이 난대. 야, 소주는 어때? 소주? 소주. 통닭할 때 소주를 내가 들어본 적 없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 지금? 그래. 엄마한테 우와. SOS 한번 해보자. 우리 집에 그래도 통닭집을 꽤 오래 했어. 응. 3년 했거든. 어머니 전화 연결. 응. 여보세요? 어. 엄마. 어. 아니 나 지금 캠핑 왔거든. 어. 통닭 만들려고. 어. 근데 우유에다 한번 재워야 되지. 우유에다가? 어. 우유에다. 그 뭐 인터넷 보고 참고해. 어? 아니 엄마야 얘네 통닭집 했잖아. 저 어머님. 다 잊어버렸다고? 아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짜스가. 아니 카레가루나 뭐 강황 같은 거 누래매. 아. 저희가 인터넷 참고하겠습니다 어머님. 어? 네 들어가세요. 나도 인터넷에 참고할게. 인터넷 참고할게. 우리가 네. 너무 깊게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응. 인터넷이 그럼. 최고야. 그럼. 만능이야. 이 정도 담궈드리면 되나요? 예. 재워드리고요. 예, 숙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는 반죽 검색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엄마 치킨집 했었는데. 진짜? 언니도? 나래 언니도. 아, 진짜? 오, 진짜? 야,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럼. 물어볼까? 응, 물어봐봐. 어머, 영준아. 엄마. 언니. 엄마, 나 지금 갬성 캠핑 중인데. 네. 갑자기. 어머니. 아니, 갑자기 엄마. 그렇게 어려워하시면. 네. 엄마, 치킨집 했었잖아. 치킨 어떻게 만들지? 후춧가루하고 소금하고 조금 밑간을 해놔야 돼, 닭을. 그 다음은? 밑가루를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뿌려줘. 이거를 흩뿌려주자. 그러면 마른 밑가루를 뿌린 다음에 튀김가루를 걸쭉하게 닦았다가 그대로 빼갖고 튀기면 돼. 오케이, 알았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나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귀여워? 어머니 힘들 너 나 왜 이렇게 귀엽냐?